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서해바다 일출의 명소 당진 외목마을입니다. 외목마을은 충남 당진시 서해의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인데요. 마을의 이름 외목은 마을의 지형이 바다로 외가리 목처럼 가늘고 길게 뻗어나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외목마을은 조용하고 한적한 어촌이었는데 서해안에서 바다 일출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알려지면서 유명해진 곳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조기 폐장한다고 하네요. 이곳에서 바다 일출을 볼 수 있는 것은 지리적 특성 때문입니다. 지도를 보면 당진시가 서해에서 반도처럼 북쪽으로 불쑥 솟아나와 있는데 외목마을이 이 솟아나온 부분의 해안이 동쪽으로 향해 툭 튀어나와 있어 동해안과 같은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해안에서와 같은 일출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외목마을의 일출은 동해의 일출과는 차이를 보이는데 동해안은 장엄 화려한 반면 서해의 일출은 소박하면서 서정적인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장표를 구입하면 갯벌 체험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곳곳에서 갯벌 체험을 하는 관광객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어른들에게는 휴식처, 아이들에게는 놀이터로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이곳의 생태를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그야말로 자연 놀이터입니다. 많은 데로 가 있어. 내가 잡고 갈게. 하야. 언니! 삽비였어, 삽. 우와. 삽. 야, 씨. 날치를 잘 잡은 것 같아요. 아, 오늘 날치를 잘 잡으셨어요? 방금 오신 거예요? 우리 나 방금 왔어요. 방금 온 거 치고 되게 많이 잡으셨네요. 몇 마리 안 되는데? 손자들이 네. 요새 학교도 못 가고 답답해가지고 네. 바람 쐬인다고. 아, 바람 쐬신다고.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 바닷물과 갯벌이 붙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날씨도 선선한 편이어서 갯벌 체험을 하기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날이네요. 이곳은 캠핑을 하기 위해 찾아오는 관광객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의 또 다른 명물, 바로 푸드트럭인데요. 이곳은 즉석에서 만들어주는 수제 핫도그가 인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몇 시에 나오셨어요? 오늘 한 10시 반 정도 나왔어요. 아, 10시 반 정도? 장사 좀 되세요? 이번 주는 코로나 영향인지 평소보다 훨씬 안 돼요. 훨씬 안 되시는구나. 어떡해요. 여기 대표 메뉴가 뭐예요? 저희 주로 핫도그가 제일 잘 나오거든요. 아, 핫도그요? 여기 네. 보이는 요건가요? 네네, 맞아요. 종류는 이렇게 두 가지인가요? 요거랑 그냥 기본 오리지널 핫도그도 있고 뭐 갈릭이랑 이 옆쪽에 보이시는 게 불고기랑 갈릭 이렇게 있어요.
상권도 잘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바닷가 마을답게 수족관에는 싱싱한 조개와 팔어 등 다양한 수산물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배달을 해주시는 기사님 덕에 손님들에게 더욱 싱싱한 해산물을 대접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입구에서 왼쪽으로 쭉 걸어 들어가다 보면 더 조용하고 평화로운 캠핑을 즐기기 위한 관광객들을 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인적이 드물고 화장실과 세족시설이 가까운 이곳은 일찍 자리 잡지 않으면 안 되는 명당이라고 하네요. 포토존에서 추억을 남기는 사람과 사색에 잠겨있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푸른 소나무와 웅장한 바위가 있는 이곳은 등대가 위치해 있는 곳인데요. 해수욕장과 멀지 않은 곳이지만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이곳 등대는 낚시를 즐기기 위해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망과 낚싯대, 그리고 파라솔까지 단단히 준비하고 오셨더라고요. 이곳은 바다와 육지를 이어주는 항구의 역할도 합니다. 등대를 벗어나면 바로 보이는 이 하늘색 건물은 요트 세계 일주 홍보 전시관입니다. 관광객들을 위해 무료로 개관한다고 하네요. 이곳은 김승진 항해사가 209일, 41,900km를 홀로 항해한 생생한 이야기를 구역별로 전시해 놓은 곳입니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라고 하네요. 전시관 내부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넓지는 않지만 깨끗하고 잘 정돈된 모습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김승진왕 회사의 스토리가 담긴 영상이 주제별로 상영되고 있어서 그의 우여곡절과 힘든 여정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짧은 관람이 끝나고 출구로 나가보니 2층으로 이어진 계단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영상이나 전시품이 있지는 않았지만 이곳에서 보는 풍경만큼은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웠습니다. 오후가 되자 관광객이 조금 더 많아진 것 같았는데요. 상인들의 손길도 더욱 분주해집니다. 물고기 먹지? 아, 지금 애들 데리고 오기 잠깐 가까운 데 있으면 애들 데리고 오기 좋을 것 같아요. 아, 언제 오셨어요? 오후에 왔는데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오후에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덥진 않으세요? 낮에는 좀 덥고요. 오후에는 애들 데리고 오기 좋은 것 같아요. 관광객의 말처럼 햇빛이 뜨겁지 않은 오후에는 바다가 더욱 시원하고 한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인지 관광객들의 표정도 한결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맨발로 산책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견우와 직녀 다리에 올라가서 바다를 바라보니 높지 않은 높이임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사뭇 달랐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저녁 장사를 위해 식당에는 하나둘씩 화려한 조명이 켜지고 관광객들도 식사를 하기 위해 음식을 사오거나 준비해온 음식을 조리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이곳 푸드트럭에는 휴식 시간이 찾아옵니다.
오늘 장사 좀 되셨어요? 평소보다 잘 안 되는 편이에요, 오늘은. 아, 몇 시에 퇴근하시게요? 저희 이제 곧 정리하고 들어가려고요. 아, 일찍 가시네요. 네, 사람도 이제 없을 것 같고 해서 오늘은 좀 일찍 들어가려고. 아, 오늘 장사 좀 되셨어요? 장사 안 됐네요. 장사 별로 안 되셨어요? 네. 어떡해요. 퇴근 좀 일찍 하시려고요? 예. 오늘 일찍 들어가시는구나. 다음 주에도 오시는 거죠? 예, 예. 네. 이곳의 대표 메뉴는 숯불에 구운 닭꼬치. 사장님의 푸드트럭은 이곳에서 가장 오래된 터줏대감이라고 합니다. 외목마을 해수욕장은 동물들의 모습도 자주 눈에 띄었는데요. 애완용 닭부터 길고양이 그리고 반려견까지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골칫거리 바로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쓰레기입니다. 관리처에서 매일 청소를 하지만 매일 똑같이 쌓이는 쓰레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네요. 쓰레기를 수거하는 지정 장소가 있지만 대부분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이곳의 경관을 해칠 뿐더러 주민분들도 고생하시니 관광지 에티켓을 잘 지켜야겠죠. 밤이 되면 이곳은 색다른 추억을 만들기 위해 곳곳에서 불꽃놀이가 벌어집니다. 날아갈 것 같죠? 시원한 바닷바람과 아름다운 불꽃놀이. 이렇게 외목의 밤이 깊어갑니다. 이튿날 다시 찾은 외목마을은 주말의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고요한 해변과 인적이 없는 거리. 어제의 외목마을이 맞나 싶을 정도로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길거리에 쌓여있던 쓰레기들도 관광객들이 버린 일회용기들도 보이지 않는 깨끗한 모습이었습니다. 정신없던 주차장도 잘 정돈된 모습이었는데요. 평일에는 푸드트럭들도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식당가는 빈자리뿐이었습니다. 캠핑을 하는 소수의 관광객들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왼쪽으로 이동하여 항구 쪽으로 가보았습니다. 역시나 한적한 모습이네요. 항구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모래사장과 해수욕장, 왼쪽은 바위와 산, 그리고 조약돌밭이 있었는데요.
웅장한 바위 틈 사이사이로 동굴들이 눈에 띕니다. 입구가 좁은 탓에 출입은 할 수 없었지만 보기만 해도 신비로운 느낌이었습니다. 굴곡 있는 바위와 소나무 숲이 만들어내는 그늘은 낮잠 자기엔 더할 나위 없는 환경이죠. 누군가의 소망을 담은 돌탑도 보입니다. 걷기 쉽게 양탄자를 깔아놓은 것 같은 바위들.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모습인 이곳은 놀랍게도 관광객들이 오가는 해수욕장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낚시 명소인 등대도 갈매기만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사람 원래 여기는 평일에 이렇게 사람이 없어요? 네. 주말에는 좀 많은가요? 주말에 바다가 안 보여요, 만나가지고. 맛집으로 소문난 식당도 평일엔 손님이 거의 없습니다. 갯벌 체험을 하는 관광객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뭐 있어요? 뭐 잡았어? 이거 잡은 거야? 응. 뭐야 이게? 이거는 흙이야. 흙이야? 꽃게야, 꽃게. 꽃게야? 아이에게 갯벌은 자연이 주는 소중한 놀이터입니다. 주말에는 사람이 사실 너무 많아서 좀 부담스럽고요. 평일에는 그래도 집에만 있기 너무 좀 답답한데 여기는 방역도 계속 하신다고 하시고 사람도 많이 없어서 부담 없이 나왔습니다. 어느덧 돌아갈 시간. 외목마을에서의 추억이 하나둘 지나갔는데요. 어느 때보다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새하얀 모래사장과 푸르른 하늘, 맛있는 간식거리들, 자연에서 즐기는 휴식과 색다른 체험은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